안녕하세요, 테크몽입니다. 현재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있는 갤럭시 탭 S6가 아닐까 싶은데요. 제품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전작에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개선돼서 나와서 전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다만 양산 초기 불량을 좀 겪으셔가지고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불량이 있음에도 불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 S6를 구입하셨을 때 꼭 여러분들께도 확인하셔야 되는 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한지 현상이라는 거예요. 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OLED 패널의 특성이자 기술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거든요.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줘가지고 제가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다 보니까 좀 정도가 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. 실제로 교환을 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했습니다. 이 한지 현상이란 어두운 화면에서 회색 또는 흰색 화면을 띄었을 때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균일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. 측정 방법은 측정하려고 하는 기기에 흰색이나 회색 화면을 띄워놓고 스마트폰을 들고 어두운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돼요. 그럼 이제 전 침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두운 환경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빠르게 한번 사진을 찍고 나와서 자, 스마트폰으로 한지 현상이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보면 모서리 주변부에 보면 파란색, 검은색 좀 이런 얼룩 같은 게 진 게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진짜 심각한 것 같죠. 근데 이게 일반적인 환경에선 잘 안 보입니다. 진짜 어두운 조건에서 흰색 또는 회색 화면을 띄워놨을 때 보이고요. 그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조금 품질 상태가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뭐 LG, 삼성, 아이폰 할 것 없이 다 발생하는 문제예요. 근데 문제는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제조업 출신이니까 보통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때 무결점이 원칙이에요. 기술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결점은 한도경본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요. 이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만 고객한테 이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, 그게 제조업의 원칙입니다. 초기에 이렇게 예상한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이렇게 요구받게 되면 불량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. 아, 탭 S6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흔히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근데 탭 S6가 초기에 되게 많이 팔린 걸 생각하면은 그럼 좀 더 한지 현상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, 이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픽셀이고 그 픽셀은 3개의 서브 픽셀로 나누어져 있어요. 이 서브 픽셀은 증착이라는 기법을 이용합니다.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어요. 밑에서 물을 막 끓이면은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. 방금 말했던 그 서브 픽셀도 R, G, B 이거를 밑에서 막 끓여가지고 패널에 붙이는 겁니다.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균일하게 안 나올 것 같고 할 때마다 좀 결과물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? 이걸 얼마나 공정관리를 하느냐가 바로 제조업의 기술이겠죠. 이런 어쩔 수 없는 산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얼룩덜룩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. 일반 영상을 띄우거나 보통 일상 작업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OLED 안 쓰고 그냥 LCD 패널 쓰면 되지 뭐 하려고 OLED를 쓰나요? 라고 물어보면은 두께가 더 두껍고요, 무게가 더 무겁고요, 배터리 소모량도 더 크고요, 빗샘 현상도 있고요, Always on 디스플레이라고 구현을 하기가 힘들어요. 이 OLED 자체가 너무 나쁜 패널이라고 막 버닝 현상이 발생하고 막 무조건 나쁜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오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제가 되게 차분하게 말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갤럭시 탭 S6는 한지 현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사실 한지 현상은 약간 OLED 패널의 어쩔 수 없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, 관리의 문제라고 치면은 터치 씹힌 문제는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. 특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요 터치 조금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에이밍이라 그러죠, 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,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이건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.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삼성 멤버스 어플에 들어와 가지고 도움받기를 누른 다음에 인터랙티브 진단에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걸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여기 터치 화면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. 이걸 테스트하려면 여기 사각형을 직접 이렇게 다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. 터치가 제대로 되냐, 끊기는 건 없냐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건데, 만약에 이걸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게 있거나 뭐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터치가 불량인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. 그래서 요 삼성 멤버스 어플로 하게 되면 요 터치뿐만 아니라 뭐 스피커라든지 온갖 센서들 불량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불량을 확인하는 걸 권장드려요.
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외관 불량인데요. 제가 제조업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피곤했던 것도 이 외관 불량이에요.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게 세 개가 있는데 스크래치, 찍힘, 들뜸 이 세 가지 문제점으로 품질 담당자하고 많은 소통과 협력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. 소통과 협력인지 욕을 들었던 건지. 새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초기에 되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. 가격이 비쌀수록 더 그래요. 제가 근무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겠어요. 이번에 갤럭시 탭 S6도 제가 받았을 때 이런 초기 외관 불량이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찍힘이 있었는데 새 제품인데 기분 안 좋은데 바꿔버릴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키보드 커버를 씌워보니까 키보드 커버 자체가 이 테두리 부분이 보호가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아 좀만 쓰면 어차피 찍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교환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. 다행히 예전에 탭 S5E나 뭐 그런 제품들처럼 이 부분이 들뜨거나 뭐 스피커 부분이 벌어지거나 다른 부분이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뭐 그런 문제점은 없어가지고 괜찮게 사용하고 있어요. 심한 것들이 가끔씩 섞여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. 다시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점 세 가지 외에도 충전 중에 여기 있는 뒷판을 이렇게 만지면 전기가 느껴진다, 탭 S4에 비해서 좀 물 빠진 색상인 것 같아, 삼성 플로우가 재연결되는 속도가 좀 늦다, 디스플레이 자동 꺼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뭐 등등 아쉬운 점이 저도 좀 있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전에 썼던 갤럭시 탭 S4보다 갤럭시 탭 S6를 훨씬 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색감도 탭 S4에 비하면 조금 물 빠진 색상 같은 게 맞긴 맞는데 전 탭 S4가 너무 과장스러운 색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이런 색감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제가 맞다 누가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봤을 때 만족하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. 제조업 특성상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기술의 한계도 알고 있지만 특히 양산 초기에는 이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여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앞으로 갤럭시 탭 S6에 대해서 뭐 활용법이나 이런 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달아 올릴 생각이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더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테크몽이었습니다.